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룬 도시 서울. 서울 한복판인 중구 정동에는 아름다운 근현대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서울의 명소는 바로 성공회 서울 주교좌 성당입니다. 1920년대 서양인 신부들이 지은 성공회 서울 주교좌 성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온전한 로마네스크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성 같으면서도 덕수궁이 있는 정동의 주변과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지붕에는 우리의 전통 기와를 올렸고 빗창살은 격자 문양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도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공의 서울 주교좌 성당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안내 봉사자가 있어 성당을 둘러볼 때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잡한 도심 속 고층 빌딩 숲에서 아늑한 쉼터를 원하신다면 성공의 서울 주교좌 성당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의서가 제안하는 전시 하나. 평면의 종이에서 마법같이 펼쳐지는 입체의 세계. 세계 팝업아트전.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 그림이 쏙 하고 튀어나오는 팝업북. 혹시 아이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이곳 세계 팝업아트전에선 팝업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예술작품 4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19세기에 만들어졌던 희귀한 팝업북부터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이야기까지 아기자기하고도 화려한 입체감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면 정교한 건축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미디어 아트와 접목시킨 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가 작품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팝업 기술을 인테리어, 무대 디자인, 광고 등 여러 분야에 이용하는데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팝업 아트의 세계입니다. 평면적인 거를 보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책을 폈을 때 입체적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렇게 많은 팝업 아트를 처음 봐서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나른한 봄, 다양하고 화려한 팝업 아트를 통해 신선한 자극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문의서가 제안하는 공연 하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사과가 쿵이 오감을 자극하는 아동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지나가던 개미들이 굉장히 커다란 사과 하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공연은 시작합니다. 나머지 개미들이 친구들을 부르러 간 사이 개미는 혼자 남아 사과를 지키는데요. 그때 다가오는 애벌레 한 마리. 개미는 사과를 지켜야 하지만 애벌레가 너무 배고파 보여서 사과를 한 조각 떼어줍니다. 이어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중 여우와 돼지가 벌이는 대결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관객으로 온 아이들이 여우팀과 돼지팀으로 나뉘어 무대 위에 서기 때문인데요. 공도 굴리고 줄다리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뮤지컬의 주인공이 되봅니다. 우적우적 아삭아삭 쩝쩝. 다양한 동물들의 사과를 먹는 소리를 통해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국내 최초로 팝업 뮤지컬을 도입해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산에 큰 사과가 떨어지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담은 작품인데요. 의성어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친구들이 같이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입 베어문 사과의 달콤한 맛만큼 아이들의 마음에 즐거운 추억이 될 무대.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세요.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셋째 주, 문의서와 함께 문화산책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